아이디를 좀 소리 들려요? 소리 당연히 들리겠지. 인스타 라이브인데 유튜브 라이브도 아니고 소리 들려요라고. 오랜만에서 약간 감 잃은 척하는 그 느낌 뭔지 알죠? 안녕하세요, 배인혁입니다. 아이디 쭉 읽어드릴게요. K 여린님, K 언더바 언더바 여린님 안녕하세요. 민영 언더바 RP님 안녕하세요. 게이 오네이시 언더바 호우진님 안녕하세요. Only my heart 안녕하세요. 조티 언더바 원 배인혁장. 아, 태환이 요즘 바쁘다며. 광훈이한테 얘기 들었다. 첸 언더바 705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DS93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비 언더바 언더바 윤정님 안녕하세요. 민영 언더바 RP님 안녕하세요. 임연화님 안녕하세요. 한비 언더바 영삼님 안녕하세요. 리나 언더바 스노우 플라워님 안녕하세요. 0202 지나갔어요. 베스트 언더바, 아, 이렇게 빨라. 정 닷, 에이 닷, 223 안녕하세요. 현 오크 안녕하세요. 시즌 언더바 02님 안녕하세요. 앨리스 인더 주 피터랜드 안녕하세요. 하이 830310님 안녕하세요. 언더바 언더바 해피 조이 언더바님 안녕하세요. 서나 언더바 까먹었어요. 안녕하세요. 비 할로우 언더바 MSIS 아씨, 이거 왜 이렇게 혀 꼬이냐. 김수민 1234 안녕하세요. Y W Y E LIMN 5504님 안녕하세요. 교큐 큐 RP 큐잇 안녕하세요. 고정20님 싱어게임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베스트 닷 언더바 안녕하세요. 폼 언더바 세랑2님 안녕하세요. 네이 닷 경님 안녕하세요. 아, 그만할게요. 아, 너무 힘들다. 035 언더바 H 언더바 형님 화내주세요. 화내달라고 하는 외계어 같다고요? 본토 발음이에요. Ordinary 언더바 럭셔리 Ordinary에 안녕하세요. 콩유미님에 언더바 안녕하세요. 전재완 언더바님 안녕하세요. 오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귀, 그, 이, 그, 리스닝을 탓해야죠. 아티스트 언더바 하나리님 안녕하세요. 예, 언더바 G 언더바 더블 D면 똥으로 읽어야 되나? 제가 똥이란 말 별로 이렇게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뉴 언더바 나님 언더바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요, 이게 언더바를 자꾸 쓰는 게 뭔가 약간 유행에 편승한다, 아니면 약간 그 공백 띄우기 뭐가 세련됨? 뭐 ZASZ 언더바 언더바님, 예, 안녕하세요. 이그 언더바를 왜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딸랑 언더바 빅토르, 예, 알겠어요. 아, 바이타민 언더바 파리팔님 안녕하세요. 예. 고정, 아, 또 읽었어. 드리머 언더바 소리님 안녕하세요. 초 언더바 A, 아, 닷 RA 안녕하세요. 예. 수희키키, 예, 안녕하세요. 아, 이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씬 더블 엑스 MXN님 안녕하세요. 예, 됐죠? 이 정도만 할게요. 난 남자답게 이름 세 글자? 나 이름 세 글자가 어떻게 남자답게란 말을 할수 있죠? 이름, 그, 내가 우리가 흔히 쓰는 약간 관용적 표현 중에서 제일 없애야 될게 내가 이름 석자 남기고 왔다. 이거 가장 이기적인 발언인 것 같아. 이름 넉자인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름 다섯 자도 있어. 이름 여섯 자도 있지 않아요? 진짜 별 이상한 이름, 별별별 다줄막 이런 되게 긴 이름 많잖아요. 근데 이름 석자 남겼다, 이게 이기적인 표현이다. 저는 이거 최대한 이런 말 쓰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와, 언더바 무제한 초이 언더바 언더바에. DKK, DKK, D, 그만할게요. 에이, 언제까지 읽어요, 제가. 그죠? 에이, 그만할게요. 다섯 자, 베니지 오우소, 예. 이름 두 글자 공감합니다. 거봐요, 이거 이름 두 글자 분들도 계신데, 이름 석자, 뭐, 누구답게, 이거 굉장히 이기적 발언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인비 언더바 03님께서 오랜만에 니렇게 보니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예, 오랜만 라이브 켰죠? 예. 그만 읽을게요. 예. 전 이제 그 로파 가고 싶어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지? 그 제가
아 이건 읽어야겠다. A N N E 언더바 with 언더바 on 더블 언더바 E님께서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건 읽어야죠. 예. 이런 거 읽어드릴게요. You dot underbar dot n 25 오빠 사랑해 고맙습니다. 예. 그동안 스포할까봐 방송 안 켰구만. 아닙니다. 예. 원래 라이브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굳이 라이브 안 했어요. 매사 짜증 나는데 자꾸 막 뭐 누구 붙잡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붙잡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라이브를 켜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겠다. 그러고 그래도 한 번쯤은 해갖고 제가 약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좀 있고 해서 로파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아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가 잡았어요 사실. 그리고 로파를 제가 이제 탈락 지점과 함께 이게 저희가 이제 대관을 알아보고 쫙 그래서 이제 로맨틱 파티를 계획을 했었는데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Sing Again의 탑10 콘서트를 그 하게 돼갖고 그걸 이게 예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매하고 중복되는 예매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계약 조항이 있었고 그게 좀 공연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단독 콘서트는 좀 연말로 밀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첨담하죠 시작부터. 제이미스 언더바 이즈 언더바 롭님께서 아 이런 예, 저도 갓댐인데 상황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 우리 딸이 베인 형님 셜록 완전 좋아해 왕팬이요 고맙습니다 따님에게 꼭 안부 전해주세요. 예 고맙다 안목 있구나. 예. 주피터 언더바 R님께서 이럴 수가라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예, 애도 그래서 이거 말씀 직접 좀 뵙고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갖고 제가 라이브 좀 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렇게 약간 아까도 이렇게 아이디 읽으면서 이렇게 언짢아 한 건 절대 화낸 게 아니니까 혹시 뭐 누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냐 저 사람 왜 저러냐라고 얘기하면 얘기해서 오늘 약간 컨셉이 뭐냐면 아 제가 컨셉 잡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제가 컨셉 충 아웃인데 아 오늘의 컨셉은 그거예요. 그 뭐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아티스트 그래갖고 약간 막 만사 귀찮아 아 너무 귀찮은데 막 아 막 아까 저 볶음밥 먹고 바로 잤거든요 집에 들어갔고 그래갖고 볶음밥 먹고 자갖고 지금 눈도 붓고 막 머리도 막 산발인데 아 굉장히 귀찮은 상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약간 매너리즘 스타일 예, 그런 컨셉이 오늘 약간 코스튬 플레이 하고 있어요. 예. 아 지원군 아, 우리 엄마 누나 저 셋이서 모두 형 페이크 러브 아, 올려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페이크 러브 보면서 정말 형의 팬이라서 자랑스럽다고 고마워 Thank you I'm happy for you 예, 볶음밥 예, 볶음밥 먹었어요. 오빠 안경 잘 어울려요? 아, 예, 그러니까 아주 그런 컨셉인 거 예, 양해 부탁드린다고 예, 약간 매너리즘에 빠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예. 나공도 못해요? 근데 저는 나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로맨틱 파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모로 하든지 간에 좀 아, 로맨틱 파티를 하는데 그, 아, 그게 좀 먼저가 돼야 되는 게 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그 꽤나 오랫동안 라이브를 안 하고 쉬었는데 저는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좀 로맨틱 펀치랑 같이 할 수 있는 공연 쪽으로 좀 아, 맞추는 게 초점을 예, 그게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매니큐어 정보 점유 저거 놀리는 거죠 맨날 저거 진짜 많이 물어보던데 언더바 민미 더블 언더바님께 저건 꼭 갈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저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체적으로 못 오시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말이라도 예쁘게 해주셔서 말을 예쁘게 한다는 건 참 훌륭한 능력인 것 같아요. 예. 폼 아세랑 2님께서 오빠 섹시해요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로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딱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예. 화날라 그러는데 화도 못 내고 화 안 나요.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행복한데 화가 나겠어요? 화날 일이 1도 없습니다. 아시죠? 페이크 러브 보고 탑10 콘서트 무조건 가야 되고 생각했어요. 콘서트에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아, 뭐 아마 그 탑10 콘서트가 제가 알기로 제가 뭐 정보를 스포일러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명의 아티스트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추론입니다. 이, 아, 제가 얼마 전에 킹리적 가심을 맨날 많이 썼잖아 라이브에서. 근데 정작 그 킹리적 가심의
그 원래 원체를 잘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킬리적 가시면 원래 많이 쓰던 말인데 왜 그 원래가 생각 안 날까 그러다가 진짜 한 일주일 만에 생각났어요. 합리적 의심. 네. 하여튼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10명의 아티스트가 다 공연을 하려면 한 사람당 두 곡씩 해도 20곡이잖아. 근데 보통 콘서트에서 한 콘서트에서 한 맥시 25, 4곡 정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 탑 10까지 든 사람들은 한 두 곡, 탑 6 안에 든 사람들은 한 세 곡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 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 왜냐면 이름이 탑10 콘서트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탑 3들끼리 모여서 콘서트 하는 거를 좀 더 분량을 확보하고 그냥 탑 10까지는 한 사람당 세 곡 정도를 주지 않을까 할당. 요게 제 추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세 곡이다. 그럼 세 곡을 부르는데 본인 곡을 부르게 하겠어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면 그 경연곡 그러니까 탑10까지 진행된 사람들은 그 한 5라운드까지는 진행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한 세 곡을 고르거나 미친 듯이 나의 곡을 할 거다. 난 나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 아니면 난 공연하지 않겠다. 보이콧 아니면 뭐 사보타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뭐 한 곡 정도를 하게 해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곡 정도 본인 곡 하세요라고 선심 쓰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 생각에 두 곡 커버에 본인 곡 한 곡.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본인 곡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예 그런 상황 없나 보다. 뭐 어쨌든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세 곡 안에서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건 제가 추론해 봤어요. 이건 합리적 추론이에요. 예, 연역적 추리.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fake love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왜냐면 제가 다섯 곡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둘이 같이 한 거 그리고 초반에 했던 거 뭐 이런 거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후반부 에서 두 곡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제 거에서 그나마 뭐 요거 조회수 요만큼 나온 셜록이나 Fake Love 정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그죠? 왠지 그럴 것 같죠? 예, 제가 그냥 추론해 봤어요. 이거 공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데 아직 뭐 그럼 오빠는 두 곡 경연곡에 한 곡 본인 곡이면 뭐 하고 싶나요? 좋은 질문이야. 내가 무슨 노래를 불렀었지? 뭘 하면 좋을까? 밤은 짧아는 좀 너무 예뻐, 그지? 아티스트 배인혁을 보여주기에 너무 엘레강트하잖아. 목류병? 예, 네, 뭐 목류병 정도? 왜냐면 토밤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제 최애 페이보릿 곡이 아니라서 떨어진 게 너무 아쉽다고 투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는 뭐 예상했습니다, 사실. 네. 아무튼 뭐 티켓이 되게 비쌀 거예요. 제가 작년 아니 그 그러니까 지난번 싱어게임 1 때 그 티켓 얼마에 나간 날 봤는데 굉장히 고가였더라고요. 근데도 다 매진되고 했더라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또 워낙 심해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생각엔 싱어게임 티켓 값이 아 예매 열렸죠. 나 잘 모르겠다. 내가 안 봤다 그건. 예. 아니요, 저는 토밤 좋아요 오빠. 근데 저희 그 로맨틱 펀치 관객분들은 그 토요일 밤이 좋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밤이 좋아하는 우리 관객들이 좋아하지 않는 건 나도 페이보릿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류병 Sounds good? Yeah. All on the bus step 011님께서 10에서 15만원 정도 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페브에서 일부러 즐기다가만 오신 건가요? 즐기다가만 왔다는 게 어떤 뜻이죠? 약간 살짝 불쾌했는데 불쾌한 게 아니라 아시죠? 오늘 컨셉이 약간 그 매너리즘에 살짝 빠진 듯한 그 아티스트가 컨셉이라고. 예. 베일린 영상 잘 봤습니다. 예. 그거 재밌죠? 예. 뭐 아무튼 뭐 예, 뭐 그래요. 예, 로맨틱 파티는 좀 오빠 전국 다 도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 정확한 정보를 몰라요. 예, 제가 그래서 예 언더바 ONGI님께서 오빠 오늘 예쁘네요. 각도 취해주세요. 캡처 뜨게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각도 잡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캡처는 알아서 막 잡으시고 이상한 표정은 삭제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거기서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마셔요라고 하셨는데 아, 커피. 아, 나경 안녕. My best friend.
오빠 여전히 모르네요. 몰라요. 예, 저 잘 모릅니다. 아시겠죠? 예. 개원아 씨, 나 허우진님께서 나겸언니 오셨어요. 아, 뭐 되게 아는 사람처럼. 아, 아는 사람이지? 아, 맞아. 예. 친절하시네요. 그쵸? 제가 좀 친절한 편이에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예. 아. 나겸이가 어제 연락이 왔어. 연락 자주 하거든요. 그래갖고 연락이 어제 와갖고 갑자기 생뚱맞게 닭갈비 좋아해? 그러는가. 그래서 갑자기 닭갈비야. 그래서 난 닭갈비 좋아해? 그러길래 난 닭갈비 춘천 가서 먹어본 거 말고는 안 먹어봤어. 닭갈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서울에서 잘 안 먹잖아. 춘천 갈 때는 그냥 왠지 의뢰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먹는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나겸이 언니분께서 저 닭갈비 보내주신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닭갈비 최애지. 내 세상에서 닭갈비 제일 좋아해. 막 야, 닭갈비 없이 어떻게 사냐 막 거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언니분 너무 감사하다. 춘천에 사신대요. 그래갖고 닭갈비 보내주신다고 그래갖고 우리 오빠 치킨 극혐인데 아 너무 저 닭갈비 진짜 좋아합니다. 예. 진짜 본토에서 오는 거잖아. 춘천에 닭갈비. 예. 그래갖고 예. 와, 보내주신다니 다정하시다. 다정은 저한테만 쓰는 말이죠. 치킨을 적당히 드시는 분이지만, 예, 적당히 먹으면 괜찮습니다. 뭐든 고기도 그렇고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하면 진짜 좋은 거예요. 예. 예, 탈룰라 아니었냐? 예, 좀 약간 탈룰라에 가까웠죠. Sing Again 콘서트 갈 거예요. 쨍한 레드네일 하고 갈 거니까 알아봐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예, 꼭 저한테 보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언니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달래요. 나겸아, 언니한테 꼭 진짜 너무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요. 언니, 아, 진짜 고맙다. 저, 누구지? 그 나겸이가 1라운드인가? 그때, 아, 1라운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 3라운드 때쯤부터인가? 그 가족분들이 저를 좀 좋아해주신다고 되게 그래갖고, 제가 되게, 저 그때 약간 멘탈 안 좋을 때였거든요. 막, 아,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막, 나 눈 왜 이렇게 부었냐, 오늘. 아, 방금 볶음밥 먹고 자서 그래요. 그래갖고. 막 그런 상태였는데 나겸이가 그 막 그 가족 카톡 같은 거 캡처해서 저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저한테 되게 기운을 북돋아줬던 아주 굉장히 훌륭한 친구. 나겸님이 오빠한테 끼쟁이라고, 예, 끼쟁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저한테. 예. 저는 끼를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의 그런 약간 본투비 어떤 그런 섹스 어필 약간 그런 느낌인 건데 그걸 끼쟁이라고 되게 귀엽게 순화해서 얘기해줘서 좋았어요. 눈 부어도 귀여워요, 찡긋. 예, 뭐 다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괘씸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딱 붙여서 읽어버렸습니다. 예. 민미님께서 아니에요, 오빠 얼마나 좋아하는데 되게 진짜 뒤에서 좋아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 아 끼가 아니라 수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개수작 부리는 건 있는데 그게 개수작이면 수작이라는 거는 컨셉이 아니라 수작이라는 거는 약간 본의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거는 개수작을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본투비 딱 자고 일어났는데 막 섹스 어필 이런 느낌이라 전 절대 제가 뭐 끼를 부린다거나 뭐 막 아시겠어요? 네. 네. 나겸아 알아. 아 그래, 아 나겸이가 저희 언니는 1라부터 좋아했다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언니분 진짜 굉장히 안목 있으시다. 네, 고맙다. 네. 처음 라방 들어왔는데 진짜 매력적이시네요. 20살 된 팬올림 저렇게 각주까지 달아가면서 20살 된 팬올림 저게 20살일 확률은 이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자면 저는 뭐 20살일 확률 거의 뭐 한 2%? 뭐 그 정도 되겠죠. 약간 댓글에 그런 거 있잖아. 나 뭐 어 나 여고생인데 요즘 사람들은 다 어 기호 몇 번 찍어 막 이런 거 어 그런 컨셉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예. 오빠 방송 나오더니 사람이 변했네요. 다정하게. 저 엄청 다정해요. 원래 다정해요. I'm always day 정해요. 커피움님께서 저도 1라운드부터 찍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20살이라고 좀 믿어달라고요? 아 믿죠? 믿어요. 여기 왜냐면 20살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 저희 공연 때도 20살 분들 많이 오세요. 그 때문에 저는 20살이 내 공연은 없을 것이다 라는 편견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너무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각주
스무 살의 뭐 학생 이거가 이게 과연 맞냐? 보통 스무 살인 사람이 본인 스무 살이라고 저렇게 각주를 달아요? 저 형님 노래를 고등학교 때 밴드부 축제 나갔었습니다. 진짜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이제 그 싱어게인 처음 나갔을 때 그 원래 알던 친구들 좀 있었잖아. 뭐 그러니까 주혁이 같은 경우에 기프트 주혁이나 뭐 예전에 데이식스 하던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친구들 다 이렇게 좀 아는 애들 밴드 애들 있었어.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혁이한테 야 기프트는 뭐 인기도 많고 막 너무 잘 되고 그러는데 싱어게인이 웬 말이냐 이게 무명 가수인데 너 유명 가수 아니냐 나는 괜찮은데 넌 좀 약간 너무 유명인 같다 그랬더니 주혁이가 저 거제도 살았는데 거제도에서도 몽유병 카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에도 팬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제도도 그냥 우리나라인데 사실 생각해보면 뭐 그게 그 우리나라잖아. 거제도가 뭐 우리나라 요만한데 그 안에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없지 않아? 예, 아무튼 오골계 귀요미 저 오골계가 웬 말입니까? 예, 저 블랙스완이었어요. 저 여중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중생이에요 하면 제가 I got it 하는데 아까는 약간 각주 달린 나 여고생인데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그건 내가 믿을 수가 없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예. 앞으로도 매력적인 음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매력이 없으면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걸까요? 싱어게인 잘 나오신 듯? 전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싱어게인 제작진분들이랑 참가자들이 너무 좋았어갖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좀 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반 80... 아, 반80이란 표현이 어딨어요? 아, 반백이란 말을 쓰니까, 반80. 제가 공공연하게 중년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주술회 좀 봤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무슨, 예? 망가 덕후 같이 그렇게. 반 40 된 사람인데 오빠 노래는 취향이었다고 하지만 03년생 아이디가 예. 저는 반 50이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역시 왕중왕중 우승자 출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르다 했을 때 뭐가 다른 건데 누구와 뭐가 싱어게인 보는데 오빠 지인들 많이 사귀는 것 같아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나 좀 사랑받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은 뭐 몇 없어요. 뭐 나겸이, 유미 되게 많이 연락하고 되게 친했어. 네, 그리고 또 뭐 친분 얘기하기 좀 그래서. 네. 오빠 오늘 피터팬 같아요, 왜 이렇게 예뻐? 저는 피터팬보다 약간 팅커벨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쵸? 오빠 fake love 때 네일은 스티커로 붙였어요, 바른 건가요? 발랐어요, 이번에 올해색. 네. 베리페리가 올해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2021년의 촬영부는 죄다 레드네일이었죠. 왜냐 그 해의 색이 예, 레드 계열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보라 계열이잖아요. 올해의 색이 예, 그래서 보라로 다 칠했죠. 예. 싱어게인에서 오빠가 제일 내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그래 그런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칭찬을 할 땐 구체적으로 하라. 나 눈 왜 이렇게 부었지? 어 나겸아 나도 너 너무 좋아. 어 나겸아 고마워. 나겸아 언니랑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보자. 예. 베리페리 오타 모르네 썼나요? 와 진짜 기억력 진짜 좋다. 제가 베리 베리 페일 아, 예. 그 창백한 푸른 점 할 때 페일 닷 할 때 그 페일이랑 헷갈려서 페일이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창백하다라는 그거. 그래서 이렇게 베리류인데 창백한 이라서 베리 페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닌 거 알았는데 네, 제가 그래서 베리 페일이라고 썼는데 누가 이제 약간 그 약간 간섭충 약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원래 약간 막 그렇게 막 남이 막 오타나면 막 엿대바라는 식으로 고쳐 막 오타났는데 막 이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막 이렇게 지적충 이게 정확히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갖고 아, 제가 바로 수정했습니다. 예. 틀린 건 고쳐야죠.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열려있는 거 아시죠? 예. 제가 뭐 잘못, 뭔가 약간,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치는 거 유연하게 플렉시블한 편이라서. 아, 뭐 귀여워, 뭐 귀여워, 예뻐 막 그러시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얼평하지 마시고 뭔가 좀 지금 라이브 길게 길지 않거든요 오늘. 예. 로즈마리님께서 마지막에 하하성 부르신 것도 배인혁이라는 사람 가기 쉽게 마음이 시원해져 음악 매력적인 그 자체가 마음짜는 너무 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뭐 표자부활전 할 때는 저는 거기서 뭐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고. 예. 이성적인 판단을 했죠. 내가 여기서 너무 뭘막 갑자기 가창력 발라드를 불러서 올라가겠다고 하고도 난안될 거란 판단이 섰고, 예, 그래서 마지막은 좀 즐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부른 건데. 기억에 남는 댓글 있나요? 여기서요? 싱어게인 관련해서도 항상 친구들이 야 주변에 너 욕을 사람들이 진짜 많이 하더라 막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댓글을 보는 편이 아니어서. 저는 옛날부터 우리 관객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탑밴드 때부터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런 사람 거기 뭐야 그막 댓글이랑 사이 안 좋잖아 사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안 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싱어게인 그 참가자분들도 맨날 그 서로 모임에 얘기하는 게 조회수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조회수 엄청 잘 나왔다 막. 왜냐면 그게 그 심사에 되게 어떻게 보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수 있잖아.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전 사실 계속 좀 이렇게 주목을 못 받았죠. 싱어게인에서. 저는 싱어게인으로 가장 인기 없는 탑텐 아티스트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속 주목을 못 받고 있다가 이제 셜록에서 그 오르게인이 나왔잖아. 그리고 현장에서도 되게 좋았어. 그래서 그 셜록 오디 그 리허설 할때 이제 나겸이나 유미 같은 그 기태 이런 친구들이 너무 잘했다. 이런 무대 역대급이다. 막 이래서 전 그때 내심 기대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 내 목, 싱어게인에 나갔던 목표가 있었는데, 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 여지없이 조회수가 아주 처참하게 나왔고, 전 그때 약간 했죠. 아, 난 여기가 끝이구나. 근데 역시 예상대로 거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예상을 잘 맞추는 편이에요, 사실. 셜록 현장감 너무 궁금했는데, 현장은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아까 했던 애들이 다 좋았다고 얘기해줬어요.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있는데 오빠만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조회수를 진짜 저도 전 이번에 싱어게임 목표가 한 100만 조회수 하나 나오는 거 솔직히 뭐 내심 바람 한 300만 이상이었는데 뭐 개뿔 10만도 안 되더만. 그래갖고 저는 뭐 약간 거기서 포기했죠. 아, 난 여기서 좀 이렇게 인정받기는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애들 재우면서 듣고 있으신 분, 애들 재우면서 듣고 있으신 애들을 재우면서 어떻게 들어요? 네. 유튜브, 원래 유튜브 라이브를 제가 주로 하는데,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켠건 우선 그 마이크랑 카메라 세팅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라 그거 너무 귀찮아서 안 했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완전 라이브 안할 생각으로 그때 막 마이크랑 그 카메라를 다 치웠거든. 그래서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유튜브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자, 오늘은 그냥 인스타를 켰습니다. 그리고 볶음밥 먹고 자서 얼굴이 부은 거지. 저 원래 이렇게 얼굴 통통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현장감 듣고 싶었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약간 자부하는 건 약간 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가 지금 약간 홍대에서 소문 도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뭐 밴드 뭐 오디션이다. 뭐 약간 누구 오디션. 뭐 오디션 프로 이제 막 우후죽순 많잖아. 그래갖고. 이제 많은데. 아, 내가 관객이 있는 서바이벌에 나갔다면 그래도 상위 클래스에 있지 않았을까? 굉장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맛있는 거 커피예요, 콜라세요, 보이차요? 10번 물어봐도 전 10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커피. 예. 제이미 라이프님께서 그럼 얼른 다시 세팅을 자주 합시다. 저 유튜브 세팅 진짜 귀찮아요. 마이크 막각 재야 되지, 조명 각 봐야 되지, 카메라. 카메라스 해야 되고. 카차카타님 자주 해주세요.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고맙습니다. 카차카타님 러시아에 계시죠? 예. 요즘 러시아 국제정서에 대해서 아무튼 거기서도 싱어게임 보셨습니까?
콘서트 가고 싶어요? 오시면 됩니다. 무슨 커피 좋아하세요? 뭐 커피 사실 안 가려요. 캐누? 제이몽하다 언더바님께서 오빠 진짜 친절하다 낯설어? 친절함이 낯설다? 제가 얼척이 없네요. 제가 영어 이름이 원래 카인들리였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예. 불의 명곡 퀸때 완전 반했어요. 어, 되게 약간 신선하다. 계속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 약간 불의 명곡 얘기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오빠 무산소 발효 커피 드셔보세요. 이번에 코스타리카 민트 신규 들어왔는데 우선 전 잘 몰라요. 커피에 조예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 민트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약간 의아하게 되네요. 약간 커피를 즐기려고 마시는데 울며 민초 먹기는 좀, 물론 민트 초코는 아니지만. 네. 저는 불의 명곡 불면의 사랑.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불면의 사랑 되게 좋았어요. 네. 첫 만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싫어하신다고요? 예, 네, 맞죠? 근데 그게 아까 커피랑 무슨 상관이죠? 호놀룰루 원님께서 어떻게 하와이 사세요? 인혁 오빠 순한 맛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한 맛이라고요? 저는 원래 착하고 순해요. 저는 로맨틱 펀치 마멀레이드 좋아요. 따다다다다디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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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어야만 해요. 우울한 생각이 베개 옆에 와 누울 때면 내게 전화를 걸어요. 써니 언더바 미선님께서 와 순하다는 말 진짜 처음 들어보지 않아요? 진짜 맨날 들어요. 저 로댕이가 저한테 맨날 순하다고 그래요. 예? 아무튼 이제 1시간 좀 넘은 것 같아갖고 슬슬 좀 착한 사람은 착함을 어필하지 않는다. 그쵸. 20대는 20대로 어필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라방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네요. 제 얼굴은 보이는 게 아니죠? 보여요. 여기 다 보입니다. 예, 누군지 다 말할 때마다 딱딱 켜져서 제 밑엔 다 들어와요. 저는 관리자잖아요. 아시죠? 예. 한 시간 미쳤나요? 라고 하는데 저한테 미쳤나요가 뭐예요? 진짜 얼탱이가 없네. 아니 아티스트한테 미쳤나요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미쳤어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살면서? 항상 엘레강트하고 날레지오스와 쿨하신 분을 알죠. 맞습니다. 그거 저한테 요즘 진짜 맨날 물어보는 게, 저 얼마 전에도 저 밥 먹는데 그 무슨 저희 자주 가는 샐러드 바 있어갖고 거기 갔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초등학생 이렇게 편지를 하나 써줬어. 뭐 싱어게인 63화 항상 응원하면 이미 탈락했지만 예. 탈락방송 됐는데 아무튼 항상 응원하고 있어. 아 그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이제 그럼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 아저씨라고 불러야 되냐 삼촌이라고 불러야 되냐. 근데 나는 항상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뭐 아저씨든 삼촌이든 중년이든 상관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그래서 그냥 이름을 제 영어 이름 있잖아요. 아 근데 물론 저게 이탈리아 이름이지만 영어 이름인 이탈리아 이름이 아 저 긴 댓글 23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로맨틱 펀치와 함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베니라고 많이 부르시면 그게 좀 편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 영어 이름이군요. 베니 디오우소. 네. 뭐라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 싫다고 했잖아요. 오빠라고 부르는 걸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니한테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 언니라고 나 부르는 거 싫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사회 부적응자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그랬을 리도 없고 저 정말 억측 저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진짜 그건 좀 그래요. 왜냐면 전 비혼주의자니까. 그럼 카인들리는 뭐냐고요? 아 그 옛날 이름이 옛날에 제가 원래 이름이 약간 영어 이름 뭐 할까 하다 약간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카인들리로 했었는데 이왕이면 69번이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제가 진짜 그 싱어게임 번호 뽑을 때 진짜 개긴장했어요. 69번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명인데
이건 우리 관객들이 진짜 이거 딴 번호 뽑으면 나 엿된다 진짜. 아 이거 너무 안 된다 그랬는데 딱 앞에 딱 열었는데 6자 딱 나오는 거. 와 exactly my point였는데 딱 보니까 3이어갖고 Definitely maybe 69을 골랐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에. 오빠의 쯧을 들으니까 마음에 안정이 온다고요? 쯧? 뭔가 그 불쾌할 때 하는 쯧 이런 거요? 전 불쾌하지가 않습니다. 전 불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69 안 뽑고 뭐함? 예. 진짜 엿이 되어버려. 그냥 엿됐죠. 나 진짜 69를 그냥 신호기엔 3대 목표였어. 69번 뽑기. 어? 그리고 근데 69번 누구였어? 나 누군지를 모르겠어. 나왔어요? 누구신지를 모르겠네. 제가 못 봤어요. 저 현장에서 정신이 없어갖고 69번 뽑기, 조회수 100, 100만 찍기, 결승 가기 다 못했죠. 제 목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엿 같은 모카프라푸치노 같은 거예요. 엿 같은 모카프라푸치노.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야. 개인이 꿈꾸고 내년 계획이 뭐예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69번 누구였대? 그지? 나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다. 다 못했네 이 엿 같은 세상. 에. 다 못했어. 오빠 너무 말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말 쓸 시간에 다른 말 쓰세요. 오빠 진짜 좋은 음악 좋아요. 이런 거 쓸 그 이 에너지 쓸 시 이거 이 에너지 너무 아깝지 않아요? 100만 찍기 좀 기다려봐요. 늦었어요. 이제 와서 찍어서 뭐 할 건데. 이미 진지게 찍었어야. 그만할게요. HH콩님께서 꿈꾸는 우린 지루하지 않아. 아 어떤 가사인지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아름답다. 오빠 뿡이다 그게 뭘까요? 저런 뭐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빠 입술 너무 섹시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딕션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솔직히 100만원 늦은 것 같아요. 미안해. 네, 사과하셔야죠. 아, 제 목표는 이렇어요. 배인혁이랑 아티스트를 발견했어요. 어이구 진짜 그래 말 저렇게 예쁘게 해서 고맙다 진짜. 조회수 올리려고 열심히 봤는데 아 고맙습니다. 그럼 저런 분들 15명만 있었으면 제가 성공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엄봉식님 사랑해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엄봉식 이 본명은 아니죠? 네. 오빠 그래 4월에나 볼 수 있어요? 네 4월에 Sing Again 콘서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사투리 같았죠 방금 싱어게인은. 네. 아티스트 하나리님께서 오빠 있어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하나리님께서 있어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 네. 오빠 진짜 개 열심히 댓글 오지게 달았는데 진짜 네, 고맙습니다. 저런 분들 15분만 계셨어도 제가 성공했을 텐데. 예 사과하셔야죠. 아 좋아. 아 내가 사과하셔야죠 이러고 그랬어요? 아 그거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래 제맛인데 이거 사과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You are sorry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I'm sorry를 웬만하면 하지 말자. 좀 그런 주의거든요. 이게 사람이 약점을 얘기하거나 내가 미안해하잖아? 그럼 그 상대방이 깔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약간 그 근저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You are sorry. Understand? You are sorry. 뭐 마시는 거예요? 12번 여쭤봐도 제가 대답합니다.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그 뭐야 항상 그런 거 있어야 돼. You are sorry. 그리고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아 진짜 언짢게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잘 쓰네 이 말. 야 진짜 기분 언짢다 이거. 그러니까 아 약간 언짢다가 기분 나쁘다보다 약간 높이는 느낌이잖아. 언짢으셔서 약간 이게 존대가 붙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스스로한테 쓰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국인 형이 항상 저 약간 킹받게 잘하거든요. 그러면 뭐 아까 며칠 전에도 누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랬더니 아, 나 배인이 형 화장실 안 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아 형 진짜 기분 왜 언짢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나보다 높지만 나를 더 높이는 그죠.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이런 애티튜드
그러니까 저는 근데 화장실 안 가거든요. 전 연예인이잖아요. 연예인은 화장실 안 가요. 아시죠? 저는 화장실 안 갑니다. 김치도. 그러니까요. 그저껜가 밥을 거의 매일 같이 먹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뭐 무슨 국밥집을 쭉 이렇게 리스트를 나열한 거야. 근데 제가 밥 먹은 지 세 달 됐거든요. 세 달 전에 곰탕집에서 구균형이 하도 국물 먹고 싶다고 해서 세 달 전에 곰탕집 간 적이 있어. 내가 기억나 정확하게. 그래서 그때 곰탕을 먹은 게 제가 마지막으로 쌀밥을 먹은 거란 말이야. 밥을 먹은 게 마지막이야 그날. 근데 갑자기 무슨 감자탕이랑 뭐 무슨 뭐 이런 걸 딱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형 이게 진짜 드시고 싶어서 하시는 거야 아니면 저 연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뭐 둘 다 조금씩 있지 막 이러는 거야 얄밉게. 뭐 그러니까 약간 놀리고도 싶고 뭐 탕도 먹고 싶다 이런 거 약간 중의적 표현이겠지. 그래갖고 아 되게 언짢게 하시네 이럴 때 쓰는 거죠. 예, 언짢게 MBTI 저놈 엿 같은 MBTI를 왜 그렇게 근데 오늘 볶음밥 볶음밥은 아까 제가 얘기한 잠깐만요. 그 오늘 먹은 밥은 그런 밥이 아니라 뭐랄까 이렇게 섞어서 나오고 약간 캐주얼하잖아 볶음밥이란 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흰 쌀밥이 딱 나와서 김치랑 얹어 먹는 이유에 저 한식을 저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볶음밥은 그 자체로 완성된 음식이잖아. 근데 쌀밥은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와서 뭔가 반찬이랑 조합해서 서로 상호 의존적이잖아. 제가 그거 안 좋아한다고요. 짜증나게 하고 있어. 하지 마세요. 아! 아니에요.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횡설수설이라고요? 저 살면서 횡설수설이란 말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 유튜브 라이브를 거의 근본인데 사실 아니 인스타 라이브가 진짜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횡설수설한다. 페퍼톤스 같아요는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사람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뭐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긴 한데 한 그릇 음식이 접시 여러 개는 다르다. 아주 달라요. 볶음밥 중식 맞죠? 예, 오늘 중식 먹었어요. 중화요리. 오늘부터 볶음밥은 한식 아니에요. 아니 중화요리 그거 있잖아요. 춘장에서 볶아 나오는 볶음밥 그거 먹은 거예요. 예. 아시죠? 예.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볶음밥 얘기하다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한결같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제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존경과 사랑과 그 은혜에 항상 보답하고자 예. 볶음밥은 밥이 아니다. 볶아놓은 밥이니까 놀리지 마세요. 예? 사람 놀리는 거 아니에요. 중식 볶음밥이 따로 있긴 해요. 아,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사람도 비참해지니까. 칭찬 안 해주면 화내서 조심해야 된다고요? 제가 무슨 칭찬만 받아들인 그런 되게 협소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플렉스블한 사람이에요. 그 MBTI 알았어. 와 진짜 MBTI 왜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야. 저 I, N 까먹었어요. 오빠 못 놀려서 심심했다고요? 아니 왜 아티스트를 놀리는데 그렇게 재미가 들려갖고. 원더풀풀님께서 협소하다 협소해. 저걸 읽는 방법이 있나? 아 협소하다 협소해 이렇게 읽는 거야? 잘 모르겠어. 뭔가 뉘앙스가 있을 것 같은데. 오빠 ENTP라면서 저 I더라고요. 매번 해봤는데 I였어요. 엄청 많이 해봤는데 I였어요. 뭐 I 어쩌고 저쩌고 근데 까먹었어 사실 D는. 어려 보이셨는데 오빠였네요 하고 유유는 뭡니까? 실망이라는 거예요? You are my favorite singer. A double favorite이에요. I sing again too. Yeah. I love so much. I'm happy for you.
예쁘다는 소리밖에 할 말이 없. 어, 좋아요. 할 말 없을 땐 예쁘죠. 예쁘다는 말 많이 해주세요. 그 나겸이 아까 나간 것 같아서 내가 나겸이 내가 되게 고마웠던 게 있어갖고 나겸이 없을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나겸 되게 좋은 친구인데 내가 되게 고마웠던 게 그 슈어게인에서 다 이렇게 친하잖아. 호놀룰루 원 호놀룰루 진짜 하와이 살아서 호놀룰루요? 저 아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대답 안 하세요? 그 같이 막 이렇게 막 열댓 명이서 얘기한단 말이야. 뭐 얘기하는데 막 그런 게 있어. 막 나겸이가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 남한테. 아, 야, 너 너무 예쁘다 막. 야, 근데 갑자기 너 너무 여성스러워 하더니 아, 이 말하면 인혁이한테 혼나는데 라고 했는데 저 진짜 고마웠어 그때.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게 남들을 불편해 하라고 하는 말들이 있어. 야, 그런 거는 여성적인 게 아니라 남성적인 게 아니라 엘레강트한 거야, 뭐 부드러운 거야, 예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겸이 또 자기 논리가 있어. 되게 잘 말을 잘해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서 딱 아, 이렇게 얘기하면 인혁이한테 혼나는데 하면서 내 생각을 해줬다는 거기서 내가 되게 감동이 오더라고. 내가 그래서 그때 야, 얘 좀 괜찮다 해. 내가 그 생각을 그때 했었지. 되게 고마웠어. 헐, 오빠 빨리 파악하셨네. 그러니까 거의 국인형 스타일이지 약간. 그래서 내가 또 그 와중에 얼마나 그 막 그걸 했겠어. 나겸아 붙잡고 막 얘기했지. 그건 여성적인 게 아니야. 막 엘레강트한 거야. 막 이러면서 얼마나 또, 아,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하여튼 나겸이 거기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인혁이한테, 야, 이게 하여튼 나 고마웠어 되게. 되게 착하고 너무 애가. 그래서 내가 나겸이한테 야, 너 그거 아니지 않아? 그러면 나겸이는 항상 나한테 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이렇게 토론을 즐겨주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나겸이랑 얘기 많이 했어. 재밌었어. 네.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네, 제가 저 누구한테 이렇게 잔소리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나도 오빠한테 잔소리 듣고 싶다. 아니, 제가 이렇게 잔소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우린 첫날 맨날 보고 싶다 생각해도 안 고마워서. 블리스 언더바 햄님, 그 얼척없는 생각 당장 때려 고치세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고, 저 그 싱어게인에서 연기하는 거 보셨죠? 막 공연하고 싶어요. 저 못 봤거든요, 사실. 막방하고 방송을 막 거의 제가 챙겨보지 않았어요, 사실. 그래갖고, 지인들이 이렇게 저한테 영상 보여준 거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렇게 울먹울먹 하더라고. 근데 그때도 제가 약간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갖고. 아무튼, 예, 네, 진짜. 연기 웃기고 있네. 아, 제가 위트 있는 편이긴 하죠. 남을 웃긴다 그런 뭐 웃기는 컨셉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위트 있다는 그런 얘기는 좀 그래도 못 들어요. 사실 저 재미없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웃기고 있네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티스트한테 웃기고 있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신들린 연기. 저 오빠 우는 거 싱어게인까지 합치면 열 번은 본 듯? 제가 진짜 제 별명이 완전 마르지 않는 셈. 사막화 현상 거의 그 정도예요. 제가 눈물이 아예 없는 편이라 이게 마른 걸레 짜듯이 이게 제 별명이란 말이에요. 마른 걸레. 예. 아, 그렇다고 약간 별명을 걸레라고 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마른 걸레였어요. 제가 왜냐면 너무 극한의 상황에서 울지 않아갖고 애들이 고등학교 때 맨날 애들이 저한테 마른 걸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짜도 물이 안 나와서 그만큼 제가 울지 않는다 그런 건데. 예. 아시겠죠? 울지 않아요 전. Never cry. 아, 그냥 좀 말실수한 거 같고 틀이 잡지 마세요. 아, 마른 수건. 그래, 좋은 표현이 있네요. 마른 수건 할게요. 예. 저 마른 수건이었거든요. 예. 냉혈한 그런 거. 저 약간. 아무튼 저 그 별명이 그런 거였어요. 다 이렇게 막 소시오패스 막 이런 거였어요. 막 그런 게 에피소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마르지 않는 셈 안 할래요. 예.
인형님 역사를 후딱 살펴보고 왔는데 지금 헤어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얼평 감사합니다. 탑텐 공연 기대돼요. 저 그래도 사투리를 쓰면서 기대돼가 이게 대주대자 잘 쓰셔갖고 흡족합니다. 네. 반전 매력 넘치는 오빠? 반전? 세윤 언더바 지로 파이브님께서 하이 펑션 소시오패스. 예, 그쵸. 제가 하이 펑션 소시오패스죠. 이걸 무슨 칭찬처럼. 소시오패스인데, 뭐 이러고 자빠졌어? 사실 생각해보면, 소시오패스 약간 사이코패스와 함께 더불어 약간 범죄자들한테나 많이 쓰는 그런 말이잖아. 그런 성격이나 뭐 성향 그런 거 할 때. 근데 소시오패스죠? 뭐 이게 예명. 자, 좀 요건 좀 읽을게요. 아, 진짜 부시시해가지고 머리 너무 막 잘 어울리고 막 일어났는데 막 개 예쁜 막 그렇게 잘생긴 거 그런 옆집 오빠 느낌이요. 아, 죄송. 너무 경호 끼고 썼네. 맞춤법 잘 맞춰야 하나? 아니요! 저는 맞춤법에 절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쓰시고요. 오빠, 이렇게 다정하실 줄 몰랐어요. 스윗하시네요. 저 그냥 외모에서 나오지 않나요? 되게 다정한. 약간 그런, 예. 그니까 난 반전이란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일부러 안경도 약간 뿔테 쓰고 나왔는데 다정해 보이잖아요. 예. 베니치오 소시오패스로 하죠. 너무 길잖아요. 예. 베니치오 소 정도로 할게요. 베니치오소, 이탈리아 말, 제 이름, 이탈리아 이름이고, 제 이탈리아에서 지낼 때, 아, 내 이름은 베니치오소를 해야겠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 아, 어떤 저희 관객분이 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하셔갖고, 아, 델리치오소 제 유행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쓰셔갖고, 약간 누굴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없잖아. 약간 드는 그런 불쾌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결같이 제가 이탈리아에서 지내던 당시에, 아, 내 영어 이름은 베니치오소를 해야겠다. 이탈리아 말로 지은 영어 이름이라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노래할 때 어떤 느낌으로 부르세요? 담고 싶어서요. 노래할 때 언제 집에 가나? 이 시간은 언제쯤 끝나는 것인가? 나에게 이 고난과 가시밭길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 우리의 며칠 괜찮아요? 안 되죠. 아... 며칠입니다.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도치법 좋아요. 에. 약간 섹시, 순결, 다정, 삼박자와 완벽한 조합? 섹시, 다정은 좋은데 순결, 그러니까 퓨어하다는 그런 뜻이야? 근데 사실 퓨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가 아니라고. 이거 칠받침 빼시고 며칠이라고 쓰셔야 맞는.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언제쯤 해? 도치법과 디테일하게 칭찬해준 오빠 너무 좋다. 네, 고맙습니다. 도치법 매력적이지 않나요? 아직도 신세경님 좋아하시나요? 0920 언더바 r.me님께서 개섹시 고맙습니다. 며칠 아니라고요. 며칠이라고요. 아, 며칠 아니라고요. 키 몇 할 때 몇이 아니라 며칠이라고요. 저 지금 언짢게 하지 마세요. 며칠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제가 다른 맞춤법은 다 지금 웬만하면 다 괜찮은데 며칠은 제발 좀. 노래 좀 불러주세요. 제 얘기가 지겹나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아까운데 지금 좀 있으면 저 라이브 종료할 시간 다가오는데 그 노래하고 있을 자빠질 시간이 있나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우리의 시간이. 오늘 며칠인가요? 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저 일부러 읽어달라고 저렇게 쓰시는 거죠. 조심하세요. 며칠 아니라고요. 며칠. 받침이 없습니다. 아, 배오빠 피부가 너무 맑아요. 관리 비법 있으신가요? 신현이. 신현이, 정신 안 차려? 제 피부 관리법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며칠째. 아, 그만해.
맞아요. 사람이나 행동이나 말투에 보면 다정한 게 느껴진다고요? 앞하고 뒤만 읽었어요. 중간 너무 읽기 어려워서. 그래서 다음 약속은 몇 시 몇 약속인가요? 그냥 뭐 며칠 며칠 뭐가 더 낫나요? 아, 낫나요는 맞거든. 사실 뭐가 더 나으냐 그걸 얘기할 때 낫나요는 시옷 받침 맞지. 근데 낫나요보다 쓰면 안 되는 게 뭐가 더 낫냐 좋냐잖아. 이미 며칠은 틀린 거 wrong. 네. 아 레이 더블 언더바 RP님께서 말씀했어요. 안 자고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근데 커피는 없어요 거기에. 커피가 물론 수분을 뺏어서 더욱 피부를 좀 메마르게 제 눈물샘처럼 그렇게 메마르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커피라는 게 원래 수분을 좀 그렇다고. 난 그것도 약간 도시괴담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 나 약간 물이 미화된 것 아닌가. 제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자. 미화. 요즘 미화에 대해 굉장히 약간 불쾌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오늘 어젠가 그젠가 블로그에 쓰고 있다가 지웠는데 글이 너무 장황해서. 오늘 뭐 했냐고요? 지금 얘기를 제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뭐 했어요? 그럼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 오늘 인터뷰했어요. 네. 편안한 밤 되시라고요? 그만하라는 소리야? 이런 걸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가지가지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가지가지. 저기요. 벌써 언짢으시죠? 이런 분들. 언짢으신 분들 있어요. 언짢 분들. 뭔 얘기하다 말았지? 종료갑 잡지 마. 굿 모르닝 브루 님께서. 세상 다 언짢아. 그러니까요. 언짢으신 분들 계세요. 저를 말미암아. 저 빛과 듣는 거 매력적이야? 별 이상한 걸 다 매력이라고. 오늘이 며칠이지? 아우 훌륭합니다. 임게이미 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쓰셨어요. 프사가 뭐죠 근데? 아 본인 얼굴이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봐서 그랬던 건데. 네. 오늘 뭐 했냐면 오늘 뭐 인터뷰 있어서 종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뭐 아, 맞죠. 요즘 인터뷰를 좀 몇 개 했거든? 그래갖고 했는데, 보통은 다 전화 인터뷰예요. 요즘 다 그, 뭐야, 오프라인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뭐라 그래야 돼? 그, 비대면?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잖아. 그래서,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전화로 하거든. 거의 카페를 가거나, 막 그런 식으로 해요. 뭐, 집에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오래. 방송국으로. 그래갖고, 아, 방송국이 아니라 신문사로. 그래서, 갔어. 가갖고, 갑자기 막 뛰어오시더니 사진을 막 탁탁탁탁 찍으시더니 저기 잠깐 서보세요. 카페 앞에서 하고 탁탁탁탁 찍고 저기 조화가 있더라고. 이렇게 해바라기랑 조화가 저기 갑자기 근데 그게 어디였냐면 회사 빌딩 1층 로비야. 그러니까 사람 거기가 무슨 되게 우리나라 제일 큰 은행 빌딩이거든. 엄청 높아. 막 몇십 층짜리 빌딩인데 거기서 막 1층이면 막 그때가 약간 점심시간쯤이었거든. 그래서 사람들 점심 먹고 막 이게 커피 들고 직장인의 아름다움 나는 취직한 사람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다니잖아. 그 사이에 서갖고 사진을 막 착착착착착착 그래서 포즈 좀 해보세요. 어떻게요? 좀 다양하게 좀 해보래. 그럼 막 이런 했어. 그 사람들 막 진짜 회사 명찰을 달고 막 사람들 이렇게 커피 들고 지나다니는데. 그래서 그 회사 안에 로비에 좀 예쁘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 있잖아. 조화로 이렇게 왜냐면 누가 이렇게 키우긴 어려우니까 좋아해놨던 거예요. 해바라기에서 꽃받침 좀 해보세요. 꽃받침이요? 그러고는 V도 해요? 막 이러니까 진짜 웃겼어. 너무 힘들었어.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후다닥 뛰어나가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좀 이따 기자님께서 내려오시더니 아 저분 약간 혼마처럼 사진 잘 찍으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아 신뢰가 가네요.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서 인터뷰를 했지. 그래서 올라가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터뷰가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두 번째 인터뷰가 처음 해보는 건데 저는 그 구글 미트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많이들 한데 그걸 줌이랑 많이 쓰는 그런 플랫폼인가 봐. 그래갖고 구글 미트로 진행할 테니까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주소를 클릭하면 그 구글 미트로 들어가지나 봐. 그래서 그 클릭하면 그 사람이 딱 떠. 확 이렇게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하게 된 것도 약간 그게 재밌어서 라이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뭐야
집에 돌아가고 이제 옷 갈아입고 되게 쾌감이 있었어. 인터뷰를 팬티만 입고 아무거나 위에는 막 이렇게 후드 걸쳐 쓰고 그 팬티만 입고 인터뷰를 진행하는 거야.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저는 모르니까 그냥 바로 구글 미트 들어가서 딱 치고 들어오니까 그분 얼굴이 딱 뜨더라고, 기자분. 그래서 기자분이 뜨는데 뒤가 되게 예쁜 카페고 창문이 완전 구라파야. 약간 뭐 불란서 같은 느낌이야. 아, 불란서보단 런던 느낌이었어. 그래갖고 되게 너무 예쁘다, 저런 카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창 진행하고 있었어. 그래갖고 막 얘기하고 그런 재밌어갖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비 와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니 몰랐어요? 그랬더니 뒤에 배경 설정하는 게 있대. 봤더니 진짜 그 카페 이게 습기 낀 카페 뒤에 비가 오는 배경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집이 어쨌든 공개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 거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거더라고. 야,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갖고 나도 막 골라서 해봤어, 인터뷰도 중에. 그래갖고 저는 뒤에 저하고 어울리게 서재 이렇게 책 뒤에 쫙 이렇게 해놓고서 서로 인터뷰를 할 때 너무 서로 약간 컨셉충들끼리 그래갖고 컨셉 잡고 인터뷰를 하는 거야. 약간 되게 공식 인터뷰였거든. 스포티비인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신 분인데 되게 재밌었어, 스포티비 인터뷰도. 그래갖고 인터뷰하는데 난 스포티비 인터뷰인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인터뷰를 하길래 하고 있었거든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취미 활동이 뭐냐, 스트레스 뭘로 푸냐, 그래서 저는 새벽에 친구들이랑 축구 봐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 축구 어디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 코비거든요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럼 스포티비 보시겠구나, 그런 거야. 예, 스포티비 저 TV도 그렇고 폰도 그렇고 다 유료 결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결제되고 있는, 그러니까 막 좋아하시면서 아 나 월급 주시는 분이네 이러니까 생각해보고 그때 알았지. 아, 스포티비 인터뷰였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서 야 오랜만에 나 인스타 라이브나 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애니방 가상 배경으로 줌 해봤다고? 아 그게 할 수 있나 봐. 그래갖고 위에 뒤에 그렇게 배경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증강현실 같은 느낌이야. 비가 오는 런던의 카페야. 이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진짜 시대가. 노래하는 재능 언제 발견하셨어요? 대답해줘. 어, 준혁이다. 라이브 꿀잼. 준혁 안녕. 제 준혁이 제 진짜 최애 동생. 언제 발견? 잘 모르겠네. 나 지금도 내가 막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해갖고. 그게 증강현실까지는 아니지 않냐? 아, 그 증강현실 같다고 얘기해. Something like that. Yeah? Okay? 외모재능 언제 발견하셨나요? 제가 예전에 미니홈피 할 때, 제가 그때 스타일이 좀 좋았거든요. 제가 막 옷을 좀 잘 입어서 그때 진짜 지나다니면 막 제가 연락처 받고 그랬어. 나 진짜 안 믿지. 안 믿겨도 믿지 마세요. 예. 근데 저 어릴 때니까, 20살 때니까. 그때 이제 미니홈피 사진을 찍어 올리면 막 너무 막 그런 쪽지들 같은 거 진짜 많이 오는 거야. 막 스타일 너무 좋으시고 막. 그래서 그때 알았지. 아, 나 예쁘구나. 뻥이에요. 네. 이런 진지한 답변 기대한 거 아니었는데 당황했다고. 그럼 질문하지 마세요. 아, 진지하게 답변하려고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좀 이제 중년이고 그러니까 옷도 좀 편하게 입으려고 하고 좀 그러는데 그때는 스타일에 무신장 신경 쓸 때라. 블로그에 리나 언더바 스노우플라워님 블로그에 쓰시던 건 무엇이었는지 저렇게 까먹지 않고 제가 할 말을 저렇게 예쁘게 코멘트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근데 뭐 쓰려고 그랬죠? 뭐지? 아이고, 로딩이 왔어. 아이고, 우리 로딩이 예쁘셔. 우리 로딩이 인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얼굴 이쁘셔. 얼굴도 예뻤어. 엄청 예뻤어. 로댕이가 왔다는 뜻은 이제 슬슬 이제 종료각을 잡아야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제 미간 찌그러뜨렸죠. 예. 요즘 로댕이 인스타그램 한다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응?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랬어? 요즘 인스타그램 잘하고 있어? 요즘 심심해갖고 아빠가 많이 못 놀아줘갖고 혼자 인스타그램하고 그랬다며 계정파 때문에. 근데 로댕이 보이나요? 로댕둥절? 로댕이가 이렇게 라이브 오래 하고 있으면 다리에다가 막 이렇게 다리 깨물깨물하고 막 그래. 그랬죠 우리 로댕이. 아 로댕이 혼자 만든 거였구나. 예, 로댕이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팠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제 아이패드에 계정이 하나 늘어있길래 왜지? 라고 생각했어. 보니까 로댕배라는 계정이 생겼더라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안 들어가 봐서. 로댕아 키보드에서 떨어져. 이건 키보드가 아니라서. 시즌 언더바 지로 2님께서 오빠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네. K072508님께서 회원님 팔로우합니다. 저런 것도? 고맙습니다. 팔로우 해주셔서. 어 무거워. 그 알겠어요. 팔로우 할게요. 아 싱어게인이 끝날 때쯤이면 약간 팔로우가 한 5만 명 되지 않을까 그랬어요. 근데 하나도 안 늘었더라고. 참패. 참담합니다. 제가 잘 예, 뭐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못한 거겠죠. 제 뭐 실력 부족을 탓하고 제가 뭐 예, 그러겠습니다. 이 정도면 미화에게 안 하셔. 아 이거만 마무리 할게. 미화가 뭐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하다 제가 미화 얘기했어요. 근데 곧 힌트 좀 주시면 안 돼요. 지금 까먹었거든요. 입술 너무 예뻐요. 입술 필러 맞으러 가는데 입술 보여주기 이렇게. 아 진짜 진짜 하지 마세요. 아니 필러 하는 건 괜찮은데 저처럼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 네. IP 레이즈님께서 노력하자라고 하시는데. 이제 제 탓 하겠습니다 이건. 아 어 준효가 커피 피부 무렵에 대한 미화. 오 준효가 너 씨 브릴리언트 하구나. 베리 클레버 준혁스. 신현이랑 연락해서 꽃 보자고 맨날 그러고 못 본다 그지. 꽃 보자. 오 유미도 있었구나. 신유미님, 제가 존경하는 신유미님,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있으시죠? 예. 며칠 며칠에서 미화가 됐는데, 아. 아, 유미랑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우리 같이 얘기하고 막 준비하고 그럴 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다 추억이 되었구나. 커피에 대해, 그러니까 물에, 물이 좀 미화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분 부족이다라면서 물, 이게 물이 약간 왜곡스러운 게 우리나라 막 그거 약간 도시계단 같은 거 있었잖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라고. 우리 엄마 사우나 가면 써 있는 거 있거든? 대한민국 물 부족 국가입니다. 뭐 물을 아껴 쓰고 뭐. 아, 물론 아껴 써야죠.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아껴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거 되게 얘기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게 도시계단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물을 콸콸 쓰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수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 기사 보니까, 수분 절대 부족하지 않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분이 좀 과하다 해서, 뭐, 다른 질병을 초래하는 일들이 많대. 하루에 2리터씩 물을 처먹으면. 아, 죄송합니다. 처먹는다고 그래서. 처마시면. 그래서, 이게 막 그, 헬스, 옛날에는 몸짱이라고 되게 치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구린 말이어도 몸짱 하면서 이렇게 축혀 세워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되게 이렇게 폄하해서 헬창 막 이런 말 쓰더라는데 저는 그런 말 잘 쓰지 못하겠어요. 헬스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 건강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물 2리터씩 마시잖아. 근데 그게 결국 몸에 좋지 않다는 또 그런 과학적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미화가. 물을 고봉으로 마신다. 저 고봉이란 말 되게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26년 동안 낚였다고. 물 너무 많이 처마시면 탈수증 걸린대요. 그러니까 물 너무 처마시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병 걸린대, 뭐. 그러니까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거야. 치킨도 작작 처먹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무게에 따라서 하루 섭취 물량이 다르다고. 근데 이 말에도 어폐가 있는 게, 예전에는 어떤 그 막 과학적으로 여자 남자 해서 그거에 따른 물 먹는 양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조차 굉장히 미화돼 있었다는 거야. 물이 건강에 좋다, 많이 마셔야 된다, 그런 게. 그래서 어떤 제가 논문을 봤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정말 현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 말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화된 거잖아, 어쨌든 결국이. 그동안 맨날 물, 막 물이 최고다. 물론 물 최고지. 어? 저기 뭐, 그 뭐야, 포카리스웨트 같은 거보다 낫겠지. 포카리스웨트도 근데 괜찮죠. 약간 염분 들어간 거죠. 근데 약간 포카리스웨트는 이름이 별로야. 약간 땀 마시는 거 같잖아. 어, 물이 소화가 안 돼서 잘 못 먹었는데 다행이네. 그래서 그 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그냥, 약간 좀 흐린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도 수분 섭취가 된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뭐가 이렇게 돼서 수분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뭐, 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로 상관없다. 그러니까 소량의 물만 마셔도 나쁘지 않다, 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그래도 물 많이 마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입장이 생기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에 대한 미화였던 거야. 어. 그냥 목마를 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배출한 만큼 먹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좀, 저는 화장실 안 가잖아요, 연예인이라. 그러니까 뭐 운동을 했다, 아니면 공연을 해서 땀을 쫙 흘렸어. 정확히 요 정도 그러면 이제 500ml 그렇게 마시는 거야. 질량 보조력 법칙 같은 거지. 물 실망이냐? 아니, 물한테 실망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는 물 미화됐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뭐 물 많이 먹으면 건강하겠죠. 뭐 다른 거 많이 처마시는 것보다 그게 낫겠지, 물만, 물 마시는 게. 어, OES2XO님께서 전문가적 소견으로 말씀, 섭취하는 음식들에도 수분이 다 있어서 목마를 때만 마셔도 된다, 이 말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예, 생각입니다. 예. 물 마실 때도 물리적 이론을 생각한다. 예. E equal MC 스퀘어. 단 음료보다 훨 낫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보다 물이 낫겠죠. 물론 물은 좋은데, 물을 굉장히 많이 처마신다고 해서 뭐 건강에 좋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뭔가 물을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아니, 제가, 아, 아까 저분이 한 말? 여기 로댕이 심심수? 로댕 일로와. 그, 뭐지? 또 개 잘생겼다. 고맙습니다. 점점 이제 얼굴이 좀, 이제 머리도 좀 갈아갖고 그러는데, 그, 그러니까 미화된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제 몇 개 미화된 게, 책, 결혼. 이거 엄청 미화되지 않았나. 이제 결혼에 대한 현실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비혼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이, 제가 그래서 항상 그 결혼해요 축하해주세요 하면 제가 아 애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영화들 특히나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작품들 보면 결혼 미화가 개쎄거든. 그래서 제가 브리짓 존스 시리즈 진짜 좋아하는데, 아, 브리짓 존스의 마지막에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이게 정말 최악의 엔딩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신랄하게 비난했던 적 있죠. 이런 영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제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야 돼요. 결혼하면서 해피엔딩 하는 거. 해피리 에버 애프터가 결혼일 일은 없거든. 난 그게 굉장히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 거야. 게스라이팅이지. 나라에서, 영화에서, 문화에서 행하는 게스라이팅인 거야. 결혼을 해갖고 엔딩을 짓는 거. 그게 행복의 완성인 것마냥. 결혼 진심 미워.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미워 이제 멈춰야지. 그래서 가끔 얼척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좀 재밌게 보던 한국 드라마들 몇 개 보면 엔딩이 결혼인 거 보다 껐어요, 저. 막 여기서도 최애예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 드라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엔딩 하면 바로 사과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엿 같은 드라마를 재밌다고 얘기했네요. 막 이러면서 사과하게 되는 거죠. 예. 나라에서 법으로 막아야 된다, 결혼에 대한 미워. 근데 나라는 그러지 않겠죠. 왜냐? 우리 영화인처럼 애기가 다섯은 돼야 국력이기 때문에. 네.
아, 저도 결혼 안할 거예요. 저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전도하거나 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결혼을 안 하는 삶이 더 낫다, better life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절대 저의 생각을 여러분한테 주입하지 않아요. But, 다양한, 결혼하지 않아도 happily ever after를 할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아시겠어요? 꼭 그것만이 궁극적 목표 달성이 아니다. 근데 그런 건될수 있지. 얼마 전에 그 저랑 독서 모임 하고 계시는 구기경님께서 책을 읽다가 결혼은 기분 전환 삼아 좋다 이렇게 되게 쿨하게 어떤 사람이 글을 썼다고 그러길래 저는 그것도 결혼의 미화입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연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 근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헤어져야 돼?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혼이란 그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기념일은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거야. 둘이 사귄 날짜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결혼은 사회적인 그런 약속을 한 것뿐이야. 법적인 제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지. 교제의 날짜의 시작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기분 전환 삼아 뭐 결혼한다. 이거 나쁘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전 이것도 결혼의 미화라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연애에도 회의적이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걸로. 예, 저는 회의적입니다. 예. 동거는 괜찮나? 아니, 알아서 하세요. 저 결혼도 괜찮다니까요. 하나, 허나. 근데 그걸 주입식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결혼을 해야 꼭 행복한 것이야. 라면서 엔딩을 짓는 작품들. 난 그게 좀 약간 언짢다. 우리 몰래 어디 한번 갔다 온거 아니겠지? 안 했어요. 말 없는 오빠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는 거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 저 이제 말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말썽 없는 편이잖아요. 목 말라. 역시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네요. 물을 좀 많이 처마십시다. 기분 전환 삼아 결혼을. 기분 전환 삼아 하는 결혼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 새로운 시선 나왔어요. 새드 엔딩으로 만든 거 아닐까요? 아, 새드 엔딩으로. 근데 그렇게 퍼포먼스를 막 기분 좋게 막 행가래를 치고 뭐 오바마세 막 이러면서 하는 게 그게 이게 해피엔딩 아니야? 너무. 그래서 기분 전환 삼아 나랑 결혼해요. 아, 근데 아이디는 썩 마음에 들었어. 원더워. 근데 언더바가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모르겠어. 언더워 언더바. 약간 라임도 맞고. 오빠 나랑 기분 전환할래요? 너무 크게 웃었지, 죄송합니다. 제 작게 웃는 편인데 교양 없어 보였어요. 청혼의 새로운 방법이다. 나랑 기분 전환할래? 결혼을 기분 전환으로 한다. 이게 나쁘지 않은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미화다. 또 미화 아까 뭐였지? 독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요즘 애들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책을 너무 안 읽고 막저 독서 좋아합니다. 저 진짜 책 좋아하고 저는 지금 또 알라딘에서 계속 책이 오고 있어요. 오빠 사랑해요. 동거예요. 야 그거 진취적이시네요. 되게 프로그레시브 하신데. 진지한 답변 원한 질문은 아하하하로 넘기고 쓰잘데기 없는 질문하면 진지하게 답변한다. 그게 또 저의 차밍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독서가 미화되지 않았나? 물론 독서가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조지 오웰 그 산문집을 읽고 있었거든요. 조지 오웰 다들 아시는 그 뭐야 동물농장 스노우볼 나오는 뭐1984 그런 거그 유명하신 분이죠. 영국의 하여튼 산문가이자 아무튼 그분이 쓴 산문집 에세이를 하나 읽고 있었는데 독서에 막 그런 걸 되게 쓴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대. 왜 책을 읽지 않냐. 요즘 사람들은 너무 책을 안 읽는다. 근데 그게 1960년대거든. 그때 거기 쓴 것도 있어. 요즘 많이들 쓰는 신조어는 유토피아인데 유토피아는 결국 없는 세상에 대한 얘기다 이러면서 유토피아가 신조어였던 그런 시대인 거야. 60년대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2차 대전 끝나고였던 게 이제 45년이 좀 이후겠구나. 예, 아무튼 근데 왜 요즘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질문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대.
독해력 심각하다고? 좀 이따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 내가 책살글 돈이 없어. 막 이러는 거야. 영국 사람들 이제 막 그때 일하고 막 그럴 때니까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이과적 접근을 한 거야. 그래서 담배를 1년 동안 피는 양, 그리고 가격, 몇 실링, 뭐 이렇게 계산을 다 했어. 그래갖고 막 술, 뭐 그런 즐길 거리들, 경마, 개싸움. 그땐 개싸움 유행이었대. 그런 것들. 지금은 이제 뭐 안 하지만. 아, 뭐 좀 몰래 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막 하면서 결국 계산해봤더니 책이 훨씬 저렴한 거야. 그래도 사람들은 돈이 들어서가 아니라 책은 단순히 재미없어서 읽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책에 대한 막 그런 근데 그게 1940년, 50년 그때인데도 책을 요즘은 책 더 안 읽잖아. 독서학 괴로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난 그래서 이거 옛 어르신 책 출판사 이 책 관련된 지식인들이 책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배운다 막 그런 지식의 습득 이런 건 요즘 유튜브로 진짜 가능하거든.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저 책 좋아해요. 저 진짜 책 좋아합니다. 저 독서 그래도 꽤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 현대인들의 평균 이 독서 개수 이 권수보다 많을 거예요. 귀칼 만화책 봤어요? 그 저한테 그 금기 사항인 거 아시죠? 질문하지 마세요. 저 진짜 김나래는 고큐 이츠노카다 헤키레키센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 그리고 약간 그런 약간 말 일본어 틀리면서 한 것도 약간 차밍 포인트예요. 네, 약간 왜냐면 모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만들잖아요. 발음이 약간 뭐 가미나르노 고규 이츠노카다 헤키레키센. 예. 그 뭔 얘기가 많았어 또. 아씨 또 카미나리노 고키로 빠졌잖아. 뭘 눈까지 감으면서 대사를 외우냐고? 아 이건 눈 감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진짜 막 시끌벅적한 애야. 막 뭐 내스코 짱와 막 하다가 갑자기 잠들면서 하는 거야. 가미나리노 고규 이츠노카다 헤키레 키센. 아 됐어요. 그만할게요. 책 미워됐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책도 좀 미워된 게 아닌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지겹다 얘기하기도. 아무튼 여러분 그 즐거웠습니다. 저 오랜만에 라이브 했고요. 제가 말수가 좀 없는 편인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지금 딱 그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리가 없고 장황하고 언어 구사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리고 숫기가 없고 그리고 아까 MBTI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I다. 막 외향적인 성격이 아닌 거죠. 아닌가? 나 그 잘 몰라 MBTI. 그래갖고 그 하여튼 할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말할 수도 없고. 근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사랑 예, 제가 잊지 못해서 제가 오늘 고맙다는 표현 좀 하고 싶어서 라이브 오랜만에 켰고요. 얼마 만에 라이브죠? 근데 이게 제가 정확히 지난번 라이브 언제 했죠? 이 라이브 얼마나 했냐 나 지금. 와 씨, 너무 오래됐다. 84분을 했는데 아 언제 했는지 모른다고요? 진짜 라이브를 제가 얼마나 맨날 해달라는 거 맨날 댓글 저 유튜브랑 블로그 들어와서 라이브 언제요? 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제가 언제 했는지도 몰라요? 작년에 하고 올해 처음인데 그건 저도 알아요. 100일은 넘은 거 같은데 진짜 하여튼 여러분에 대한 사랑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 또 다른 음악방송 나와줄 생각 없으신가요? 음악방송 나가면 뭐해요?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개념 호프님께서 혼나는 거 좋다고요? 전 혼내는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어르신도 아니고. 에. 4개월 답답하다. 그 뭐지? 아무튼 시공이는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저도 되게 재밌었고 제가 뭐 약간 그 심심한 가수가 나왔는데 한 5, 6개월 동안 심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9월, 10월부터 했죠? 그러니까 5개월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동안 재밌었고 다음에는 이게 인스타 라이브 아니고 유튜브 라이브 켤게요. 근데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뭐 솔직히 지금 언론 노출 최대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시건방지다. 저는요 뭐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좀 꺼려하는 편이고요. 좀 약간 신비주의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라 그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 네. 아무튼 너무 좋았어요. 오빠 보려고 신호게임 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언론 노출 최대한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렇게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블로그 그래도 좀 열심히 쓰려고 해요. 아 오늘 그 기자분이 인터뷰하는데 진짜 신기한 게 보통 기자분들 저에 대해 그렇게 조사 많이 안 해오거든. 그래서 제가 인터뷰 웬만하면 고사하는 게 인터뷰가 맨날 왜 로맨틱 펀치예요? 데뷔가 언제죠? 막 이런 거 물어봐서 내가 인터뷰 안 하는 거야. 맨날 갈 때마다 그거 물어봐. 우리가 인디밴드니까 항상 무시하는 게 있어. 그래갖고 내가 그 엿 같은 그게 싫어갖고 내 인터뷰가 웬만하면 제가 안 가요. 어디 뭐 어디서 인터뷰 하자고 안 한다고 그러면.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아는 제 친구가 소개해줘서 그렇게 기자분 이렇게 해갖고 한 거거든. 그래갖고 인터뷰하는데 블로그를 다 읽으신 거야. 두 분이 다. 그래서 블로그를 초반까지 다 읽으셨어. 그래서 막 다 읽은 거야. 그 엿 같은 프라푸치노까지 읽으신 거야. 그래갖고 나 너무 신기해갖고 와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처음에는 블로그를 쓰신다길래 한번 들어가서 봤다 그랬는데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 봤다는 거야. 솔직히 재미없잖아 내 블로그. 저도 알거든요. 블로그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장황하게 글 쓰는 거지. 막 원래 글 못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장황해서 있어 보이게 쓰는 거 제가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게 잘 읽어줬대. 그래서 계속 인터뷰하는데 블로그 얘기들을 얘기해서 너무 재밌었어. 막 그러니까 예전에 몇 월 며칠 날 쓰신 글에 무슨 글이 있었는데 너무 재밌었다. 막 그런 얘기 하니까 내가 막 와 나 이런 인터뷰 처음인데. 그러고 나 되게 좀 신기했어. 오빠 블로그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어요? 진짜 그거 개그 콘서트보다 재밌어요라는 거 나 되게 안 좋아. 왜냐면 그분들 되게 멋진 그 힘든 직업 가지신 분들인데 조금 어쨌든 방송이 어려워졌다고 해갖고 무슨 정치가 개콘보다 재밌네 막 이러면서 그걸 희화하는 거 나 좀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 너무 좀 쓸데없는 거에 진지했죠. 네, 사과드릴게요. 재밌다는 저를 칭찬하고 싶으신 건데 제가 비꼬아갖고 들은 거잖아요. 저의 이런 베베꼬인 하이펑션 소시오패스 같은 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빠 저도 인터뷰할 거 있어요. 예, 그럼 따로 어떻게 인터뷰 한번 할게요. 다 기자 되셔갖고 저 이문식 사장님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인터뷰 가겠습니다. 사과 받아준다고. 예. You are sorry. 아 없는 커피잔만 이렇게 계속 모든 지식과 철학 듣는 재미 너무 좋다고? 우선 저게 언짢습니다. 모든 지식 제가 없는 걸 탈탈 털어서 이 지금 1시간 2시간 안에 모든 걸 완전 빈수리가 요란했던 것 같잖아요. 그 앞에 모든 이란 말만 뺐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모든 지식과를 빼고 그냥 우리가 흔히 나눌 수 있는 지식들과 철학들을 도란도란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뻐. 모든 지식과 그럼 내 모든 걸 탈탈 털었잖아. 어? 없어 보이잖아. 미천 드러난 것 같잖아. 그죠? 딱 이게 한 말이 되게 중요해. 그런 이 디테일 신은 디테일에 있다. 이런 광고나 이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하는 업계에서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예, 네, 주의하세요. 오빠 스파이더맨 후기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 가는 저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스파이더맨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만할게요. 오빠 어디야? 진짜 하다하다 저런 질문을. I'm home. 다다이마. 오카에리. 교수님 저 미술교양 들어요. 강의 부탁드려요. 들어오자마자 혼나는 기분 뭐죠? 이제야 들어오셔갖고 혼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뭐죠? 드리머 소리님께서 눈치도 빠르셔 후 하고 깊은 한숨 쉬셨어요. 얼마 전에 아 물론 이제 지금은 금연 활동을 하고 계신 북인형이 갑자기 한숨을 훅 쓰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그랬더니 그냥 담배 연기 뿜은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 지금은 금연하고 계세요. 담배 연기에 대해 한숨을 실어서 보내는 그 후, 세월의 그런 게 느껴져서 우리의 어렵고 고단한 삶이 되게 느껴졌습니다. 예. 오빠 좀 더 보고 싶다는데 해줘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 웃는 소리가 매력 쩐다고요? 근데 오늘 제가 저의 성격과 안 맞게 조금 몇 분 근데 경박스럽게 웃었던 것 같은데 그 편집 좀 해주세요. 누가 편집을 해? 노담이시구나. 그 되게 웃긴 캐치프레이즈 있지 않나? 무슨 담, not cool, 노담, yes, cool, 뭐 이렇게. 오빠는 진짜 담배 피는데? 아, 저도 이제 금연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아예 관련으로 바꿨다가 다시 이제 아이코스 피고 있긴 한데 좀 줄여야죠. 저도 솔직히 좀 줄여야 돼. 지금 며칠 너무, 그러니까 몇 달간을 막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 때문에 제가 진짜 막, 나 경연할 때 만나면 애들한테 다 그거 물어봤어. 얼마나 잤냐? 그럼 그래도 애들, 아, 못 잤어요. 다섯 시간인가? 그럼 부러운 거야. 난 막 한 시간 자고 나가는데. 아, 나는 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네, 저도 네, 노담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흡연청 아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흡연이 쿨하지 않아요. 흡연은 쿨한 게 아니에요. 멋있어 보이는 시대는 지났어. 이제는 흡연이 쿨하지 않아. 구려. 흡연을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걸 창피해야 돼. 굉장히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아. 흡연은 창피한 거야. 그래서 저도 이제 줄이려고. 담배는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그 검색 한번 해봤어요. 얼마 전에 구기녀하고 둘이 앉아갖고 우리 건강도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금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하다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뭐 금연 그런, 제가 진짜 혼자서는 못 끊겠는 거야. 도저히 제가 하루에 거의 두 갑 막 이렇게 피는데 이거 어떻게 줄여. 그래갖고 막 들어 막 그걸 했어. 뭐야, 금연 도와주는 그런 있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뭐 약도 주고 계속 상담 치료도 하면서 막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그 좀 알아봤어. 왜 줄일 수가 없냐고요? 담배는 줄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절연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내 생각에. 그래서 솔직히 거의 못 봤어. 담배를 줄여서 피는 사람. 지금 절대 트름한 거 아닙니다. 아시죠? 저는 연예인이라서 절대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으쓱 어색해서 자꾸 담배 얘기하니까 담배는 안 될 말이죠. 아, 오빠 뭔가 안 피면 좋겠는데 피면 좋겠어. 아, 근데 좀 이제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승혁이 하면서 진짜 너무 막 잠을 못 자고 담배를 막 많이 폈어. 그래갖고 거기 그래 되게 재밌던 에피소드가, 아, 나 진짜 제일 아쉬운 게 거기 제작진분들 카메라 감독님하고 거기 안에 계신 그 PD님들하고 너무 친했었거든. 근데 막 그래서 마지막에 너무 슬프게 헤어졌어. 그 패자부활전하고 헤어지는데 인사도 채 못하고 앞으로 왜냐면 경연하셔야 되는 분들 더 인터뷰도 남고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헤어져 버리는, 다시는 이제 인사할 수도 없고 연락처도 안 물어봤고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렇고 막 그러고는 헤어져서 너무 아쉬워. 그분들이랑 맨날 그 안에서, 왜냐면 12시간씩 갇혀있으니까 계속 친하게 지내요 그 제작진분들이랑. 그리고 저는 특히나 제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했던 게 그 맨날 PD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 편집할 때 인혁씨 담배 때문에 너무 웃겨요 그래서 나 지금 무슨 소리예요 그랬거든. 근데 왜냐면 그 코너가 있어. 누가 노래 끝나면 마가 뜨잖아. 그럼 내가 바로 그 약간 그 뭐야 몽구스? 아, 뭐지? 그 있잖아 이렇게 고개 쳐들어갖고 막 그 막 저 원화 살피는 거 그것처럼 허리가, 내가 되게 등이 굽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방송할 때 거의 제 리액션이 안 잡히는 게 거의 이러고 있거든. 등이 굽어갖고 절대 남을 안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등이 굽어서야 약간 심드렁해 보이는 게 제가 약간 그게 있어. 그래서 계속 남 경연할 때 이러고 있는 말이야. 이러고 있다가 끝났어. 그럼 약간 제작진들이 약간 웅성웅성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럼 내가 바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언제 담탄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카메라에 잡힌 거야. 미역해. 네. 그래갖고 계속 뭐 보는 PD랑 막 작가분들마다 편집할 때 너무 웃기다고 그게. 그래서 막 계속 이 사인이 있어. 그럼 나한테만 그 계속 나만 보고 계셔 그분이.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들면 계속 이거야.
계속 엄중한 표정 막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딱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막 나 때문에 막 줄 서서 나가. 그러니까 다른 막 참가자들이 형 담배 타임 언제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서 막 이렇게 막 미역회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막 다 줄줄이 따라가서 막 병아리들처럼 참새 짹짹 하면서 따라 나가. 한 번, 아, 그 되게 웃겨 그게. 그래갖고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 나중에 그 모습만 편집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근데 방송에 담배 피는 게 나가진 않겠죠. 예. 예. 오빠 금연이 힘드시겠지만 저희 아빠 금연을 30년 넘으셔서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건강해져요. 아 30년쯤 지나야 건강해지나요? 그럼 안 하고 싶은데. 저 지금 중년인데 제가 지금 30년 살 수 저 안 살고 싶은데 앞으로 30년. 그거 진짜 보면 재밌겠다라고 하시네. 그러지 재밌겠다. 줄 서서 나가 진짜. 그러면 내 뒤로 쭉 줄 서. 그럼 애들이 다 손 들고서 얘기한단 말이야. 막 저기 막 오빠 뭐 형 막 담배 언제 펴요? 근데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되게 그 추억인데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 그럼 거기서 막 감독님들이랑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막 재밌었는데. 왜요? 100살까지 음악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제가 계속 이게 지금 마지막 이 말만 할게요 라고 하고 계속 마지막이라고 그러죠.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 마지막을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되게 1라운드 끝나고 제가 나경이한테 갔었거든. 그래갖고 진짜 멋있다. 노래 너무 멋있게 잘한다. 그리고 난 그게 되게 좋았다. 인기가 있어야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인기가 없으면 음악 오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난 그래서 그걸 얘기한 이나겸이가 되게 멋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좀 했어. 나도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 나는 목표 달성 못했다. 그랬더니 나겸이 계속 저 위로해줘. 아니야 너는 뭐 나의 슈퍼스타 맨날 이렇게 되게 막 극미화해주거든. 막 너는 막 우리 언니가 너무 좋아해. 저는 또 거기에 계속 그래 맞아 나는 나겸이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이 나를 좋아하지 15번 정도가 막 이러면서 자의식을 계속 키워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갖고 아무튼 인기가 있어야 30살까지 할 수 있는데 난 인기가 없으니까 30살까지 못하지. 그러니까 30년 뒤까지 음악을 못하지. 디너쇼 할 나이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아, 한 앞으로 맥시 4년 봅니다. 저 지금 4년 늘어난 거예요, 수명. 저 원래 재작년 은퇴였던 거 아시죠? 예. 네. 그래갖고, 저 원래 은퇴 꽉 잡았잖아요. 저 섬 얘기 계속 할 때. 그래갖고, 막, 킹혜진님 15분 참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 제가 그 섬 생활에 대해서 그게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은퇴 꽉 잡은 거였었는데, 그 이번에 어쨌든 저는 싱어게인 때문에 그래도 4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약간 겐도가 나왔어요. 일본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아 일본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그래갖고 그 하여튼 각 잡았어. 한 4년? 우리나라 사람들 4년 각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 보통 홀수로 잡잖아. 3년, 5년, 7년 이렇게. 근데 저는 전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샤머니즘. 왜요? 죽을 때까지 음악해주세요. 뭔 소리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인데 가시밭길 같은 거를. 이번에 만약에 한번 진짜 한 100만 찍었다 그러면 앞으로 한 30년 했겠지. 하오나. 예, 네, 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앞으로 4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동안 아무튼 로맨틱 파티 하면 좀 오세요. 제가 이번에 못했던 건 좀 죄송하고 제 탓 아닙니다. 근데 예, 네, 전 진짜 하고 싶었고요. 예. 네. 아 아무튼 그 오빠 저희가 4년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충분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하여튼 열심히 할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번복할게요. 하여튼 할 수 있는 제가 지금 자의식이 좀 많이 낮아요. 그냥 저의 그런 탤런트에 의심이 많이 생겼어요, 사실. 그래갖고, 약간 이번에 그런 게 많이 생겼어. 그래갖고, 근데 아무튼 제가 좀 채찍질을 해서, 예.
담배 연기 내뿜으셨다. 오, 관찰력. 아, 관찰력이 아니라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기억력? 아까 얘기했던 거를 레퍼레이션 하신 거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재밌게 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록밴드가 이제 더 이상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뭐 이런 걱정하겠어요? 계속 페스티벌 하고 막 그랬으면 그냥 내 안에서 행복함을 찾는 건데 뭐 그게 뭐 어려운 일 아니지. 근데 아무튼 뭐 오빠 은퇴하면 콘츠 오빠가 슈스케 나온 사람 개건 보컬 쓴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은퇴가 아니라 아 걔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나 죽으면 아 태연이 보컬로 써라. 태연이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솔직히 뭐 프레드 머큐리처럼 그렇게 웸블리는 못 가겠지만 좀 소소하게 저기 FF 정도에서 홍대 FF 정도에서 그 백인혁 추모 공연해서 한 달 동안 한 100명 정도 하면 그래도 니네 한 1년치 월급은 나오게 한 티켓값도 한 20만원 잡고 100명인데 진짜 1년치 하려면 티켓이 한 20만원 돼야 되겠네. 아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나 죽으면 꼭 그렇게 해서 태연이로 은퇴 투어 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분이 하신대요. 그냥 웃더라고요. 제가 옛날 디펑스랑 뭐 같이 할 때 내가 얘기 한번 했어요. 그래서 태연아 혹시 나 죽으면 로맨틱 펀치 보컬 좀 해줘라. 내가 그랬는데 태연이 그냥 웃었어. 그냥 그저 웃지요 라고. 오빠가 있어야 100만원 내고 갈 건데요. 제가 있었던 밴드 애들이 앞으로 공연을 못 하는데 티켓 그 정도 해줘야지. 예. 저의 마지막 남은 유산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뭐 음원이 잘 돼서 저작권이 나와요. 뭐 앨범이 많이 팔려요. 그거라도 좀 해주세요. 그럴 일 없겠다. 언제나 백인형 늘 있을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살게요. 도대체 언제가 마지막인지도 모를 라이브에 하는 말이 뭐 추모 공연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긍정적인, 아, 파지티브한 그런 얘기 해야겠어요. 왜 굳이 한글을 영어로 고쳤을까요? 저답지 않게. 아 몰라 오빠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만 해요 우울한 이거 밤새워. 2절 가사가 좋은데. 2절이 뭐였지? 신곡은 언제 나오나요? 내야죠? 예. 신곡 내야죠. 근데 좀 놀래요. 이것도 이낙연이 한 말인데 나 그냥 놀래 한다. 내가 그래서 야 너 빨리 음원 준비해. 막 지금 너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사람들이 너 지금 진짜 대박이야 지금 완전. 빨리 이럴 때 음원 내라 그랬더니 나 좀 쉴래 그러더라. 그래서 아 맞아 쉬어라. 저 고생 많이 했지. 저도 좀 쉴게요. 저 아무 생각 안 하고 쉬고 있어요. 내 장례 파티에 초대할 거니까 30년 더 가자. 중중자가 병풍으로 둘러싸인 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 레서 데들 아무도 모르는 설렘 가득 장례 파티 발에 피어포. 네, 장례식송이죠 이거. 제 공식 장례식송입니다. 술에 취한 달빛조차 없이 흔들대는 밤만. 오빠 내 장파 때 단단단 불러주기로 했으면서 장례 파티를 줄여서 장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신조어 같은 거죠. 장례는 파티다. 예. 장례 파티 하지 마요. 아, 찐 지로우님께서 아, 검진 결과 나왔는데 저 고혈압에 고혈당이래요. 제 장례가 빠를 듯합니다. 육개장 드시러 오십시오. 저런 쿨한테도 죽음에 대해서 저런 쿨한테도 너무 좋아. 죽음이란 게 너무 멀지 않은 일이거든 사실. 되게 우리 가까이 있는 거잖아.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란 게 생명체라는 게 물론 이제 저는 이 죽음이란 것도 과학으로 극복될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제 그건 좀 테세우스의 배 같은 거라 내가 다, 내 마인드와 내 메모리, 해마가 다른 거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배인역일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테세우스의 배의 철학은 좀 차치하고서 그래도 어쨌든 영원히 사는 날은 올 거야. 근데 그 죽음을 그전에는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어렵고 막 죽음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처하고 남겨진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아까 저런테도 좋아. 아하, 내가 고혈당이네. 육개장이나 드시러 오십시오. 이런 태도. 나이스. 쿨. 맛있는 육개장. 제가 한번 얘기했죠. 육개장이 가장 맛있는 것은 장례식장이다. 저 되게 맛있게 하더라고요, 이거. 그렇고 하여튼 되게 쿨하게 보내는 거 누군가를. 죽기 싫다고? 혹시 전신마취 해보셨어요? 아무튼 저보다 오래 사시라고. 저거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오래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내 죽음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나도 여러분의 죽음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이기적인 말이에요. 전 그래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장수하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말인가? 응? 누구에게 오래 살아라. 이 엿 같은 세상에서 그냥 제 명예에 적당히 살다가. 예. 저는 장례식장에 좀 아시죠? 예, 푸딩. 예. 저는 육개장 내놓지 않겠습니다. 저는 푸링. 저 죽을 때까지 오빠 사랑할게요. 90년대 그런 가요 많았는데. 죽을 때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90년대 이전에, 아, 이거 너무 아저씨 같다. 90년대 이전에는 저 하늘에서도 너를 사랑할 거야. 막 이러다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됐다. 이런 가요계 얘기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사람 같네요. 피자 사주세요. 이거는 뭐, 제가 사랑한다는 뜻인데. 혹시 제가 피자집에서 피자를 먹고 있는데 만나게 되면 제가 한 판 사드릴게요. 예. 자, 이제 하여튼 뭐 진짜로 종료할게요. 예. 너무 하여튼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뭐 어쨌든 또 볼 수 있는 날 왔으면 좋겠고.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원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음 턴에 혹시 라이브를 하게 되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할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탑10 콘서트 하게 되면 티켓 많이 구입해 주시고. 예. 그때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딱히 공연이 없어서. 아무튼 즐거웠어요. 건강하세요. 노래 부르라고요? 아니 무슨 가수한테 노래 부르라는 거 실례예요. 가수는 돈을 받지 않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예. 예, 반가웠습니다. 예, 지금 뭐 입고 있냐고요? 예, 그레이 후드티 입고 있습니다. 3월 2일 티켓 오픈이라고요? 예, 알았네요. 이제 많이 좀 티켓 해주세요. 나공 계획해달라고요? 생각해볼게요. 지금 뭐 입고 있냐고요? 그레이 후드티 입고 있습니다. 종료 각인데 꽃받침 10초 해주세요. 제가 무슨 그런 거 할 때는 도네이션이 필요해요. 아시죠? 아티스트는 돈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돈 드릴게요. 입금 가능해요. 꽃받침 입금 가능합니까? 네. 다시 만날 날까지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오빠 저 어디에요? 고양이 보러 갈게. 네. 부산에서부터 시작.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하니까 라이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